혹시 영상 본 사람 있어요? 저요. 다 봤어요? 저 볼게요. 영상 나왔어 오늘. 어땠어요? 나오니까?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가 재밌었어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아니 너네는 복식 수비 좀 하자. 네. 이렇게 셋 하니까 이제 셋 가. 네. 그리고 지우랑 규원이 가서 두 명에 5분씩 복식 수비 하고 네. 그리고 너네 남자 둘 하고 그리고 한이랑 파트너 바꿔서 하자. 네. 알겠지? 여자는 세 명이 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도 남양주 G스포츠 클럽에 방문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박성재 코치님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좀 적어왔거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원래 안 해본 인터뷰라서 하기를 좀 꺼려했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네. 제가 이제 엘리트 이렇게 선수단과 훈련하고 현장 스케치를 한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동호인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가. 네. 그래서 또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팀의 가장 중점은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지금 당장 성적을 원하면 애들한테 이기는 법만 가르쳐 주겠지만 아이들은 계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기가 일단 네. 기본이 되어야 네, 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태극 감독님이랑 저랑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뭘 내더라고요, 노트를. 네. 앞에 이렇게 되게 수북하게 있는데 네. 이 노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 일지이고요. 그리고 네. 이걸 쓰게 하는 이유는 일단 오늘 어떤 훈련을 했는지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뜻이 있고,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코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썼던 훈련 일지를 많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구나 이렇게 되새겼는데 되게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네요? 지금 한번. 일단 여기 세부 훈련 내용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매일 하나씩 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오늘 저희가 훈련했던 부분 네.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잘된 동작 같은 부분은 네. 아이들이 저희에게 칭찬을 받았거나 늘었다는 부분 그걸 한 번 더 상기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놨고 네. 어려웠던 동작 지적받은 점은 저희가 지적해 준 부분과 틀렸던 걸 잡아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일 훈련에 대한 나의 다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딱 그 이 한 장의 훈련에 대한 압축이 딱 되어 있네요. 네. 네. 아이들이 적으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네. 내일 어떤 마음으로도 운동해야겠다. 네. 이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남녀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유능하신 정태극 감독이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거 하프 때는 거 이거 아는 거니까. 아니 너 수비 한번 해봐. 준비. 내때 준비해 내릴 수 있어 없어. 너가 자 준비 수비해봐 준비. 가능이 돼 아니면 받아 써. 받아 써 그렇게 때려야 이게 이 공이 오지. 세워서 들어와야지. 채나 뒤꿈치 땅에 붙여. 배씨, 배씨, 배씨. 괜찮은데. 오케이. 우리 팀도 같이 나가자. 너 바깥으로 가. 너 박지우 가. 한이 김혜리 소희 지우.